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없애고 우리 방금 은 4개 분쇄를 배웠고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int rs 이제부터 return에 대해서 배울 건데 return이 뭐냐면은 어려워요. 자, RS에 들어가는 값은? 자, 네. 10이 들어갈까? 10 더하기 20이 들어갈까? 아니면은 10 더하기 20이 먼저 연산이 된 후에 얘네들이 사라지고 남겨진 값이 들어갈까? 다시 한번 정리. 이건 뭐다? 대입연산자. 얘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즉,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요쪽이 끝까지 모든 연산이 다 끝나고 마지막 한 명이 나오면 뭐다? 걔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10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 더하기 20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다?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가 들어간다. 오케이? 결과. 마찬가지로. 아니 잠깐만. 그거를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할수 있다. 뭐냐면은 10 더하기 20은 뭘로 변한다? 30으로 변한다. 오케이? 변한다, 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찬가지로 요 매개 변수는 뭐냐면은 함수에 어떤 값을 주는 거고, 요 리턴은 뭐냐면은 변신이야. 다시 한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리턴을 할 거면, 리턴하고서 어떤 값을 할 거면은 규칙이 있어. 만약에 이게 이 10이다, 그럼 이게 뭐야? 인트야 뭐야? 인트야 불리냐? 인트지. 그러면은 더하기 앞에 여기 보이드 있지. 보이드가 뭐냐면은 이 뜻이야.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를 나타냈던 거거든. 그러니까 리턴을 안할 거면은, 그러니까 리턴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상관없어. 근데 리턴을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거나 true를 하거나 칩을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보이드일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쓰거나 아무 상관없다. 리턴이 있어도 되는데, 리턴 뒤에 값이 없으면 보이드도 상관없는데, 리턴 한 다음에 무조건 뭔가 나온다? 10.5 하면 뭐 나와야 돼? 더블이야. 이거 규칙이야. 요걸 리턴 타입이라 하는 거야. 요 앞에 있는 거. 자, 만약에 이게 true면은 여기 뭐라고 바꿔야 된다? 불림. 여기 만약 5면은? int. 자, 아무튼 요건 했고. 자, 그럼 봐봐. 이 함수는 5로 변한다는 뜻이야. 이해 되니?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가 실행이 되면은 요 녀석은 사라지고 거기에 뭐가 남는다? 5가 남는다. 그럼 여기 뭐가 얘가 뭘로 바뀌어? 실행되면 5로 바뀌지. 그럼 여기 뭐 들어가? 자, 해볼게. 여기까지 하겠니?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내가 분명히 10이랑 20 넣었는데 왜 5가 된다? 그러니까 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몇백 몇천이 들어가던 그냥 요게 요걸로 바뀐다. 그게 끝이야. 해볼게. 맞춰봐. 그러면은 여기 뭐 나올까? 그치, 500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510이 나올까? 그치? 이게 되니? 자, 그러면은 봐봐. 이게 실행되면 여기 뭐야? 10, 20이지. 그럼 얘는 뭐야? A가 아니라 10이지. 그럼 얘는 뭐야? 510이지. 그럼 얘는 뭘로 변신해? 510.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뭐 나올까? 530. 그럼 내가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 30. 그 다음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왔지. 이 함수 실행된 거야, 안된 거야?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뭔가 화면에 안 나왔으면 실행이 안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실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출력이랑 실행이랑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 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빼기. 다시 한번, 리턴은 뭐다?
함수한테 뭔가 돌려받을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변신이라 본다. 리턴은 변신이다. 자, 빼기 해볼게. 그럼 뭐 나와야 돼? 10 빼기 20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어? 변수명이 RS가 있는데 여기서 또 RS를 만들 수 있을까? 안 되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RS? 2로 만들어줘야 돼. 자, 실행해볼게. 그럼 뭐가 나와? 빼기 없다고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기를 만들어야 돼. 빼기를 일단 만들어. 근데 뭐라 그래? cannot be applied. 야, 그치. 왜? int int가 발견됐다. 그럼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int. 요 변수명은 아무런 상관없어. 뭐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 이해되니? 요거에 맞추기만 하면 돼. 그리고 뭐해? void cannot be converted to int가 뭐야? 자, 이 녀석은 void가 뭐야? 허공이란 뜻이잖아. 그치? 얘는 실행하면은 뭘 남겨? void 허공을 남기잖아. 아무것도 안 남기잖아. 그러니까 허공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지. 근데 봐봐. 얘 여기에 뭔가 들어가려면 얘가 남겨놓은 게 뭐여야 돼? 불린이어야 돼? 인트여야 돼? 인트여야 되지. 그렇지. 그럼 얘가 매너 있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건 일종의 선언이야. 나는 인트를 넘기겠다. 나 한입 뭐라 그래? 야, 너 인트 넘 인트라고 했는데 너 못 받았다? 너 리턴 빠졌다. 그런 뜻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리턴 해야 돼. 근데 리턴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이게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할 수 있는데 리턴은 무조건 하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 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뭐만 실행된다? 여기까지만 실행되고 여기는 아예 실행이 안 돼. 리턴이 함수의 끝이야. 질문인데. 어? 질문인데. 어. 여기랑 여기랑 같은 A가 쓰일 수 있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은 전혀 독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 영역. 여기는 빼기 영역. 여기는 메인 영역. 요게 하나가 요것도 함수야. 요것도 함수고. 요것도 함수고. 요것도 함수야. 각각은 서로 독립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변수 RS를 여기서 쓸 수 있을까?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빼기는 뭐로 해야 되지? A 빼기 뭐라고 해야 돼? B 이렇게 해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100을 하면 뭐가 나올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곱하기 만들기는 쉽겠지? 곱. 그럼 뭐 나와야 돼, 여기? 100 곱하기 200, 100 곱하기 20은? 2000이지. 자, 실행하면 뭐라고 나온다? cannot find simple 곱. 곱이 없다. 그러면 일단 곱을 만들어. 네, 뭐라고 그래? int int가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를 없애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늦거나. 비비 상관없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cannot be converted to int. 그러니까 void는 뭘로 바뀔 수 없다? int로 바뀔 수 없다. 11번째 가볼까? 이렇게 돼있지. 그러니까 얘가 보이드로 변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보이드는 뭐다?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얘가 매너있게 뭘로 리턴해야 돼? 인트. 근데 인트를 리턴하겠다고 했으면은 뭘 빼먹을 수 없다? 리턴을 빼먹을 수 없다.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다? 리턴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러니까 요 매개변수랑 리턴이 꼭 이렇게 연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함수는 자판기로 보자. 이거는 뭐야? 동전 투입구 같은 거고. 얘는 뭐야? 음료수 배출구라고 보면 돼. 함수에 데이터 들어오는 출구. 아, 입구. 얘는 뭐야? 출구. 끝.